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그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의 여섯 번째 나오죠, 목차.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에서 입법적 통제로서 직접적 통제가 있고 간접적 통제가 있는데, 시험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약두번 나왔어요. 직접적 통제. 보시면 이제 독일이 동의권 유보하고 영국의 의회의 제출 절차, 그 다음에 미국이 입법적 거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입법적 거부는 지금 그 법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동의권 유보하고 영국이 의회의 제출 절차 정도가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의 경우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법규 명령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시험에서 두번 나왔어요. 다만 법률 대위 명령인 대통령이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인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의회의 직접적 통제, 자, 법규 명령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 법률 종속 명령이 원칙적인 그 형태예요. 행정입법의 형태입니다. 법률 대위 명령 같은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긴급 명령하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있죠? 예.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법규 명령이 직접적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동그라미 2번 나오죠? 그래서 법률 대위 명령인 대통령이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요 다음번과 관련돼서 딱 시험이 두번 나왔어요. 보시면, 이에 대해서 동의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의회의 제출 절차에 해당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것이 이제 두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견해 한 분, 영국이 의회의 제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분이 한 번,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국회법상의 대통령령 등의 입법적 통제가 있어요. 우리 국회법에 대통령령 등의 입법적 통제가 있는데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미치지는 못한다.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자 이르는 것은 안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해 놓으시고 같이 그 내용은 좀 중요해요. 보시면 최근에는 국회법에 제98조 2의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 등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의회의 소극적 결의에 의한 최종적인 확인권이 동의권의 유보에 준한다는 견해와 의회의 제출 절차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98조 2 규정은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관련 법조문 한번 보시고요. 자, 간접적 통제. 예, 그렇죠? 자, 의회에 의한 간접적 통제. 그래서 우리가 탄핵소추 의결권, 국정감사 조사 등 있죠. 봐두시고. 반가로 2번 사법적 통제죠. 관련 법조문 봐보세요. 헌법 제107조 나와 있죠? 헌법 제107조 제1항은 위헌 법률 심판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대한 기본 통제죠. 헌법 제107조 2항 봐보세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 명령, 규칙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셔도 돼요. 법원의 권한입니다. 법원의 권한인데 법원의 일종인 상급심인 대법원이 최종심 권한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 명령, 규칙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임을 꼭 아셔야 돼요. 단지 법원의 일종인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헌법 제107조 2항이 규정하고 있음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 명령, 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라면 틀려요. 제1심 법원, 행정법원, 제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다 갖고 있어요.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한다? 그렇죠? 대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양가로 일반 법원에 의한 통제 보세요. 법원이 명령 규칙 심사권 구체적 기본 통제에 나와 있죠? 예. 동그라미 2번. 여기서 보시면 그거 지금 다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니은 이미 설명드렸고 기억 니은 디귿번호 관계돼서 여기 이제 구체적 기본 통제. 혹시 우리 법원이 명령 규칙 심사권에 대한 기본 통제에 이걸 물어보면 구체적 기본 통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까? 이걸 좀 더 설명할게요. 그 우리 보충학습에도 구체적 기본 통제하고 추상적 기본 통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통제 돼 있는데 잠깐 보시면. 이제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하는 파트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헌, 위법, 명령, 규칙, 가운데 점, 규칙, 심사권이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미리 해놓고 할게요.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을 갖고 있다고 헌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은 이런 거 꼭 아셔야 돼요. 구체적 우리나라는 이 법규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이때 이 법률과 위헌위법 명령규칙 이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간접적 통제를 해요. 쉽게 말하면 구체적 규범 통제. 법규범 통제 방식인데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추상적 하면 틀려요. 추상적 규범 통제라면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는 이렇게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있고 이 법률과 법규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청이 뭐를 해요? 적용집행하죠. 적용집행합니다. 그 적용집행이 뭐냐면 보통 행정행위 그렇죠? 행정행위 뒤에서 배웁니다. 처분이라고 해요.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학문상 행정행위라고 하고 실정법상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령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것 지난 시간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 법령, 법규명령과 그죠? 법률과 법규명령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보세요. 이 법규명령이 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또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면 이 법규명령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 또는 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자 또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위법이 소지가 있는 법규명령이 있을 때 이 법규명령을 어떻게 자 우리 법원은 통제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통제할 것인가? 자, 법령에 이렇게 위헌위법이 소지가 있는 하자가 있는 이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통제할 것인가? 자,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이 이와 같이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인 행정행위나 처분. 봐보세요. 여기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율되어서 이렇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즉 적용 집행작용인 이 행정행위 처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 그죠? 즉 구체적 사건화 되어야 이 구체적 사건화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법령에 대해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가 위헌위법 명령기축신탁권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되어 있죠. 자, 우리 헌법이 되어 있죠. 헌법이 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헌법 107조 제2항이 위헌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이에요. 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에 위헌위법이 소지의 규정이 있어서 하자가 있는 법령이라 하더라도 이 법령을 직접 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 법령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추상적인 규범 통제 방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접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봐보세요.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을 통해서 즉 적용 집행작용인 이 행정행위 이 처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건화 됐을 때 자, 그렇죠? 이걸 직접 야 그죠? 구체적인 사건화를 만드는 이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 법규범은요, 직접 재판의 대상한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행위, 행정행위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이 행정행위 처분을 대상으로는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앞선 문제로서 이 법령의 위헌위법 소지의 규정이 있는지 문제를 통제하는 간접적 기본 통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 기본 통제라는 것은 법령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령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이 사건을 직접 행정승인 대상으로 하고 이 구체적인 사건인 이 처분 행정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법령의 위헌위법 소지 규정이 있는지를 여부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상적 기본 통제가 아니라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이면 이 법령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위헌위법을 갖다가 이 법령을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이 아니라 일단 추상적인 법령이 이렇게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왔을 때 이 구체적인 사건이 이 재판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위헌위법 소지의 규정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해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위헌위법 명령기축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이죠. 법원은 이때 보시면 행정소송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추상적 기본 통제가 아니라 일반적 기본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해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는 곧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원칙만 쓰겠습니다. 원칙만, 원칙만, 원칙. 원칙만 해놓을게요. 관계된 것만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법원에 의한 통제에서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우리 교재. 여러분들. 등급번 보시면 특정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그죠? 특정 법규 명령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선결 문제 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이 인정되고 있다. 설명 드렸어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아실 것은 이때 명령 규칙에, 이 명령 규칙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이 명령 규칙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아, 그렇죠. 우리 조례, 지방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규칙이 다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예,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자, 됐죠? 이렇게. 예.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저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이거 포함되어야 돼요.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 이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형식은 행정 규칙이지만, 이 실제는 뭐예요? 법규 명령이죠? 요것도 들어가요, 선생님들. 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아, 요거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해놓으시고. 자, 해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충학습 보시고, 위헌위법 결정의 효력, 개별적 효력 봐보세요. 이것도 시험에서 7급 이상 잘 나와요. 우리 9급도 잘 나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헌 위법으로 판단된 법규 명령은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 거부될 뿐 일반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식 절차에서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게 학설 다우설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법률심판 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즉시로 그 법령은 장래에 향하여 무효화돼요. 그런데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에서 만약에 법원이 이것은 위헌위법 판결을 했다고 해도 네, 위헌위법 판결을 하죠. 예, 자 위헌위법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은 자 그렇죠. 자 더 이상 효력이 없죠. 예,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렇죠. 자, 무효가 되는데,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일반적 효력이 있어요. 일반적 효력이 있어요. 모든 국가기관을 다 구속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위헌법률 심판에 의한 위헌 결정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해요. 그 즉시로 그 법률을 무효화로 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에서 법원이 위헌위법 판결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효화 되는데 무효화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이 위헌위법 판결받은 이 법규명령 규칙을 갖다가 당해 사건에 어떻게 돼요?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방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게 뭐예요? 개별적 효력만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실급 이상도 잘 나오고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관련 법조문에서 만약에 위원 입법 명령 규칙 심사를 하고 위원 입법 판결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고를 해야 돼요. 예, 이거 잘 나와요. 이 법조문 잘 나오니까 행정소송법 제6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법규명령 자체의 항고성의 대상성 여부. 예, 이건 이제 그죠? 행정소송 관계인데 여기서 해볼게요. 좀 전에 보셨죠? 자,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은 항고성, 즉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취하니까 이 행정행위,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만드는 이런 행정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이 행정행위의 근거법인 이 법령에 대해서는 이 행정행위,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간접적으로 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고소송, 이 항고소송은 반드시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처분 또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 추상적인 이 법령을 이렇게 항고소송,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이렇게 적용 집행을 하는 작용인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성 인정되는 이것만 인정돼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나왔던 거고, 다만 요것만 좀 해놓고 할게요. 어차피 처음에서는 요것까지 다 잘 나오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령이 혹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규정된 경우,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자, 이걸 갖다가, 그래서, 예, 이거 갖다가 요거 형태 똑같죠? 똑같죠, 이게? 이것을 갖다가 처분적 법령 시키면 처분적 법률이라든지 처분적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처분성이 인정돼요.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드디어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법령이 원래는 이렇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행정행위 처분처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처분적 법률 명령 또는 처분적 조례 모두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성이 대상으로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외적으로 여기 한 가지 더 공부하시면 일반적이고 구체적 규율 일반적이고 구체적 규율이죠. 자,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일반 처분 뒤에서 이제 배워요.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요 똑같죠? 요건 어디에 똑같아요? 요거 똑같죠?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이거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개별 처분이라고 요걸 갖다가 개별적 규율을 개별 처분이라고 이걸 갖다가 이왕 공부하시면 이걸 갖다가 개별 처분이라고 해요. 개별 처분 특정인에 대한 처분 이거는 뭐라고 줄여서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요거 전부 다 그렇죠? 이것도 행정 처분성 인정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빠지지 않죠. 담아줄 수가 있어요. 자, 됐고요. 4번도 잘 나오는 것이어서 이제 이것까지 해놓으시고 양가로 2번에 헌법재판소의 명령 규칙 심사권 있죠? 이것 때문에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예외적인 거 썼잖아요, 제가. 아니 우리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막 다퉜어요. 아니 위헌법률심판권은 기본통제에서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요 위헌입법명령규칙심사권은 누구의 권한이다? 우리 법원의 권한인데 왜 헌법재판소 너희들이 우리가 우리 권한인
법원의 권한인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을 너희들이 행사하느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헌재가 이겼죠. 법 논리상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 이 명령 규칙 위헌 위법 명령 규칙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자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 맞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명령 규칙이 처분적 명령, 응? 처분적 명령, 그 다음에 조례. 처분적 명령, 조례일 때는, 조례인 경우에는, 자, 처분적 명령, 조례인 경우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예외적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모든 법규명령이 아니라 처분적 명령과 조례인 경우에 우리 헌재도 관할권이 있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해 이제.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 여기 요거 좀 제가 판서해 드린 것은 1번, 2번, 3번 그죠? 3번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동남의 3번 봐보세요. 이거 3번 여기 양가로 2번에 3번 봐주세요. 그러나 다음에 모든 법규 명령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적 법령.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 요걸 말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뭐, 이거 봐보세요. 만약에 법령이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됐다고 한다면, 이 법령이 이렇게 규정됐다고 한다면,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 없이 이 법령 자체에서 직접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동남의 4번이 나오는데 동남의 4번에 그죠?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선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구제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소원을 책임져요. 이것이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논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써드린 대로 처분적 법령일 때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 헌재도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자, 당의 법령,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이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이 없으니까, 그죠?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인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고승이고, 법원의 관할인데, 법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 처분이 없고, 법령에 의해서 직접 침해하니까, 이런 경우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헌법소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양가로 2번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심사권 있죠? 이거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행정입법 부작위 항고승이 대상자분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7급 지금 하는 거 7급도 잘 나와요. 통제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양가로 3번 행정입법 부작위 항고승의 대상 여부 요거까지 양가 4번까지 허시야만이 됩니다. 시험에서 최근에 잘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다 이제 지우고 좀 놔두고 이거 놔두고 여러분들 항고 행정승의 항고승의 대상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이 처분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유형 중에서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나 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적격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워가지고 제가 지우고 지워서 이걸 좀만 따져볼게요. 먼저 우리가 요 파트는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호시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인데 요건 두 가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우리 행정법은 우리 법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한 번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체계만 잡아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2개월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뭐 10일, 5일, 1일 이렇게 줄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함으로써, 범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법공 보실 때는 기초 개념만 정확히 놓으시면 벌써 시험은 반이서 끝난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목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인데, 이제 법과목이 이제 2018년도부터는 지금 또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얘기 나온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가 중요해졌습니까? 그래서 법과목 행정법하고 행정학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선택 필수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행정법은 휴자 과목이죠. 전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이어서 우리가 힘내서 하시죠. 먼저 행정 입법 부작위인데, 잘 보세요. 입법 부작위, 행정 입법 부작위예요. 한마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어요.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고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어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습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 진짜 입법 부작위예요. 이것은 뭐냐면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아예 없어요.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 뭐예요? 진짜 입법 부작위. 그러니까 행정 입법 부작위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우리 행정 기관에게 입법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입법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입법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입법 부작위는 아니 행정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법을 안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요거는 그건 부진정이 뭐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자 일단은 입법행위는 있어요.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입법행위는 일단 있는데 입법의 내용이 불완전합니다. 입법의 내용이 불완전해요. 자, 우리 행정기관이요. 법률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시행령으로 정해라, 또 총리령 부령으로 정해라 라고 법률이 행정입법의무, 위임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이
입법에 따른 법률 행위를, 일법에 따른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예 법을 안는, 아, 법을 제정하지 않는 거고, 이 법 제정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 아예 제정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요, 일단은 제정이 있잖아. 법 제정은 있어요. 제정은 있어요. 이 둘 다 모두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정기관이 현장에서 행정기관이 이 행정 법 집행, 행정을 통한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자,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우리 행정소송에, 이 행정소송에요. 다시 한번 아까 하셨죠? 항고소송이죠? 그죠?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항고소송 세 가지가 있는데, 취소소송,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부작위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허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처분 또는 행정행위, 뒤에서 배웁니다. 우리 국민들이 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신청했더니, 자, 영업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영업허가 처분을 안 해주는 거. 이것이 처분의 부작위. 이것은 처분의 부작위를 말하는 거예요. 처분의 부작위. 처분을 안 해주는 거. 처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줬을 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진정 입법 부작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입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입법행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죠. 입법행위를 안 하는 거죠. 이건 처분을 안 해주는 거지. 영업허가 처분을 신청했더니 영업허가 처분을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행위를 안 한 것이잖아요. 처분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진정입법 부작위는 항고소송, 행정소송, 항고소송,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돼요? 최후의 구제수단. 자,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요. 법원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바로 헌재의 뭐로 가야 돼요?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됐죠? 헌재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헌재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가야 한다. 자, 그러니까 진정입법 부작위는 항고소송 또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고 헌재의 헌법소원이 대상입니다. 구제 가능성 없죠? 이거 안 돼요. 안 되니까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요. 요것도 좀 논리적으로 중요한데, 요거 봐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약간 다르죠. 자, 입법행위는 있잖아요. 입법행위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때는 그래서 헌법소원의 형태가 약간 달라요. 다른데 입법행위 있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헌재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즉 입법부작위. 잘 보세요. 입법부작위 이걸 직접 대상으로 헌재의 헌법소원,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입법행위 있죠?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항고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항고소송, 그죠?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또 부작위, 마찬가지죠? 부작위 입법 확인 안 돼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안 돼요. 확인 소송 대상이 안 돼요.
요 대상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처분성 없어? 이거 처분성 없어요? 이거 처분성 있어 없어요? 처분성 없어요. 당연히 입법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부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면 안 돼요. 왜? 요거 틀리죠. 요건 입법 부작이죠. 입법 부작용을 대상으로 하죠. 진정 입법 부작용은. 진정 입법 부작용은 입법 부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여기 그 부진정 입법 부작용은 입법 부작용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입법행위 있잖아요. 입법행위가 있으니까 입법행위는 있는데 그 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입법 부작용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때는 불완전한 네, 이때 불완전한 법령, 아, 법규명령. 불완전한 법규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갖다가 소원 대상으로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진정 입법 부작용은 줄여서 권리 소원이라고 해요. 권리 소원. 헌재의 권리 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위헌 소원. 그죠? 위헌 소원.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해야만이 여러분들 그 점수 고득 좀 하세요. 이게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시면 행정법은 다 고득 좀 하세요. 90점 이상 나옵니다. 최소 90점 나와야죠. 자, 여기까지 지금에서 양가로 3번 그 시간 많이 걸렸는데,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봐보세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에, 좀 관련 헌재 좀 다 설명드렸죠? 요 그대로 좀 요 해놓으세요. 무조건 참 나와요. 양가로 4번에 행정 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직무상 행위는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요. 이때 입법 들어가죠. 입법 부작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행정적 통제에서 행정감독인 통제, 절차적 통제,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에서 우리 중앙행정,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있죠? 행정심판에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렇게 불합리한 법령이 개선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라고. 법조문 한번 읽어주세요. 요즘 처음 두세 번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그니까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죠? 예,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없다면 틀려요. 있습니다. 반가르 4번의 국민에 의한 통제. 자, 법규 명령의 개정과 신뢰보가 있죠. 하다 보니까 시간 좀 더 오버됐는데, 제3절 행정규칙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시죠.